yo yo 신발 도둑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이 시발놈을 어떻게 잡을까 강도구 안에서 팔 시려 죽겠어 알아 알아 Yo yo 난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그제 저녁 외출하려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가본 것도 없어 내 눈으로 의심하고 주위를 살펴 화스나 홀백 슈퍼스타와 코르테즈는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시발 컵 없는 새끼가 내 두 컬러 신발로 훔쳐갔구나 나 시각에 추운 날 큰일 났구나 나 그제서야 실감 oh, 일단 대충 대충 쓰다 발을 쓰고 외출겠지 더군내 발은 마치 얼음에 찬물을 쏟아붓듯 두시 아무런 느낌이 안 와 반드시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분노에 뜨거운 물 받아 밟던 거 누군가가 내게 원한이 있나 봐 Think to myself 그놈은 알고 있으려 난 지금 내 상황을 안다면 하나 정도 남겼지 아마 돈은 받아 기다려는 마당에 차가운 바닥으로 내 동댕이 다음 날 출근을 해야겠는데 yo 신발은 없어 시간이 없어 마침 나그나 six 영화가 번뜩 떠올라 급하게 난 씬 팔짱을 열어 본 순간 얼어 어떻게 그것마저 훔쳐가버려 난 하룻밤 사이에 총 세 컬러 신발을 잃고 말았다 신발 세 개로 잃은 지금 내 기분 Fuck! What the fuck? 개똥파리 같은 새끼 신발 도둑 이 시발놈들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 요즘 나의 관심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그냥 잊어버리고 새 신발을 다시 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 요즘 나의 관심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그냥 잊어버리고 새 신발을 다시 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 요즘 나의 관심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그냥 잊어버리고 새 신발을 다시 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것이 요즘 나의 관심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을 그냥 잊어버리고 새 신발을 다시 사 신발 도둑 이 시발놈들 아주 잡히기만 해 파 놈들은 강동구 안에 반드시 있어 결국 그들은 내 손 안에 있어 Yo 찾는다 내 곁을 떠난 나의 신발